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곤방와 미나상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곤방와 미나상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곤방와가 저녁 네, 저녁 인사. 인사죠? 네. 곤방와. 곤방와. 금방 오라는 것 같죠? 저녁 밤이 곤방와. 밤이 아, 일어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밤이 곤방 왔어. 물 들었어. 나 지금. 그래요. 자, 물건을 찾기. 네, 원하는 걸 살려고 찾아 봐야겠어요, 그렇죠? 셔츠를 찾고 있어요. 샤츠오 사가시테이마스. 사가시테이마스. 네, 찾고 있어요. 사가시테이마스. 사가시가 찾는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셔츠오 사가시테이마스. 샤츠오 사가시테이마스. 샤츠오 사가시테이마스. 샤츠오 사가시테이마스. 사가시테이마스는요, 찾고 있는 건데요. 네. 화장실을 찾고 있으면 토이레오 사가시테이마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갸르프렌드 사가시테이마스. 아, そうですね.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래요. 간절합니다. 즐겁네요. 즐거워요. 자, 샤츠, 산글라스, 사가시테이마스. 네, 산글라스. 다 된다는 거죠? 네. 자, 바로 패턴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선글라스를 찾고 있어요? 산글라스 사가시테이마스. 아, 오를 붙여야 되네요. 네. 오가 목적격 조사를에 네, 해당하죠. 그렇죠. 사실은 뭐, 없다 해도 문장은 가능하지만, 넣어주면 더 고급스럽겠죠? 산글라스 사가시테이마스. 산글라스 사가시테이마스. 야, 사가시테이마스 이거 좋네요. 네, 진짜. 루무 사가시테이마스. 싸다, 그러면? 야스이. 야스이 루무 사가시테이마스. 네, 야스이 루무 사가시테이마스. 야스이 루무 오 사가시테이마스. 야스이 루무 사가시테이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여행 가방을 찾고 있어요. 수트케이스 오 사가시테이마스. 수트케이스 오. 수트케이스 오 사가시테이마스. 수트케이스 오 사가시테이마스. 아니 이게 수트케이스잖아요. 네. 수트를 수트라고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네. 케이스를 캐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아, 이거는 제가 처음에 한번 그 알려드렸던 발음 법칙인데 사실은 일본어에 적용되는 발음 법칙이죠. 모음이 에, 이가 되면 뒤에 이가 탈락하고 앞에 에가 길게 된다는. 그래서 케이스인데 캐스. 이게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닌. 알겠는데. 네. 알겠는데요.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일본 분들한테 따져보세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이 발음이 익숙한 거죠. 케이크도 네. A를 네. 케이키 맞아요. 케이키가 이렇게 되는 한단 거예요. 말이죠. 네, 케이키? 맞아요. 왜 그러는 걸까? 뭐 이제 자국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케이키. 향수를 찾고 있어요. 코스이오 사가시테이마스. 코스이오 사가시테이마스. 코스이오 사가시테이마스. 코스는 이게 영어로 쉬운 단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를 안 쓰고 일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분명 퍼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요. 네. 향수를 찾고 있어요. 네, 커시. 향수를 아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향수, 선글라스 이런 아이들은 네. 죄다 백화점 1층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뭐 여행 가방을 찾는 건 말이 되지. 네네. 그러므로 그냥 지나가면 눈에 보인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네. 건성 피부에 좋은 수분 크림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물어볼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일제네 하고 살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건성 피부에 좋은 수분 크림이면 사고 아니면 만다. 우리가 어떤 그런 자존심이 있죠. 내 피부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건성. 간세. 피부. 희후. 좋은. 이. 수분. 수분. 크림을. 크림을. 찾고 있어요. 네, 간세 희훈이 수분 크림을 사가시테이마스. 자, 이건 제가 차마 따라할 만큼. 쉬어보진 않고요. 네, 제가 천천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간세 히후니 이 수분 크림을 사가시테이마스. 그래요. 이게 필요한 분들만 100번 반복하시는 걸로 네.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금방 끝난 기념으로 One More Step 표현들을 좀 볼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잘 부탁드립니다. 도조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조는 뭐 모쪼록 네. 아무쪼록 뭐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고요. 네.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조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자, 이 두 개의 표현은 이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메마시테 도조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이 표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와타시와 누구누구누구 데스. 그렇죠. 네. 그러면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선상 데스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네. 라고 말하면 자기소개 끝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상, 선상. 네, 상은 높임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을 소개할 때는 상이라고 붙이진 않고요. 와타시와 미스터 선데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타시와 미스터 선데스. 네. 와타시와 미스터도 존칭인데요. 네, 근데 그 선 선생님 그걸 존칭보다는 이렇게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쓰고 계시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네네.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냥 진짜로 자기 이름을, 아 진짜 이제 자기 이름을 그냥 네네 선데스 하시면 되겠어요. 네, 선데스. 네. 그러니까 상은 자기한테 붙일 수 없다. 네네. 아, 선가라 부르는 잡놈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타시와 선토 모시마스 하시면 돼요. 선토 모시마스. 네. 아, 그게 잡놈이라는 뜻인가요? 잡놈 아니지만 훨씬 이제 자신을 낮춰서. 그래요. 네, 뭐 선 너무 익숙합니다. 일본 분들에게. 그래요? 네. 나고야에 그렇죠? 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대화 마타네. 대화 마타네. 대화 마타네가 자네랑 같은 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화 마타네도 좀 익숙해졌고요. 네. 그러면은 대화 마타네 자네가 안녕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거 말고 또 만나요를 해보죠. 아, 이게 또 만나요랑 똑같아요. 지금 쓰는 말이. 대화 마타네. 네, 그러고요. 자네. 차라리 내일 만나자. 아, 내일 봐. 이걸 한번 가르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본어는요. 네. 참 표현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다양한 표현이라고 들은 것은 제가 네. 19금에 관한 표현이 다양하다. 그 외에는 뭐 없어. 없나요? 아니 만나서 할 말도 아침 점심 저녁하고 땡이고요. 네. 그리고 헤어질 때도 자네하고 땡이다. 대화 마타네 아니면 그렇죠? 자네. 사요나라는 영원히 안녕이라는 그쵸. 느낌이 강하다고. 맞아요. 저도 어서 줄어드는 네,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내일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내일 만나요? 그래요. 내일 만나요로 바꿔보죠. 마타 아시타. 마타 아시타. 네, 아시타가 내일이고요. 아시타. 네, 마타는 또. 그러니까 뭐, 또 내일 봐.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서 뜻이에요. 대화 마타네. 마타군요. 네네. 그래요. 마타 아시타. 마타 아시타. 마타 아시타.